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3프로TV의 명실상부한 대표 프로그램이죠. 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6,000명이 모여 계시네요. 예. 네. 금요일 저녁이니까 백브리핑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 그냥 편하게 다른 거 하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으신가 봅니다. 예, 그렇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예고해 드렸죠. 오늘은 설 명절 이후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고. 네. 저도 출근하려니까 힘들더군요. 왜 출근을 하기 싫을까요? 원래 그거는 원래 하기 싫은 것 같아. 그런 건가요? 원래. 이름을 퇴근이라고 바꿔볼까? 그럼 괜찮을까나? 네. 힘드신 분들도 많고 네. 하실 테니까 번아웃 증후군. 저희가 예고해드렸죠? 장동선 박사님.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뇌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뇌가 병들거나 뇌가 지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이 프로도 예전에는 안 일했거든요. 네. 뇌가 좀 이렇게 손상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잘 들어볼 테니까 예. 혹시 번아웃 증후군에 내가 걸린 거 아닌가? 아, 오늘 왜 요즘 내 이렇지? 네. 옛날에 안 이랬는데 네. 뭐 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들어보시면 아니 듣다가 우리 번아웃 증후군이면 어떡하지? 그것도 물어봐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 매우 유용하고 유익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뭐 어디 가서도 유익하다는 거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늘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궁금한 뇌 연구소의 장동선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예. 이분이 뇌 연구 분야에서는 진짜 유명한 분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약간 섹시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분? 유명한 분은 못 저희는 아무나 섭외하지 않습니다. 네, 와, 네. 우리 제작진이 무릎 꿇고 섭외했다는. 예. 장동선 박사님 어서 예.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장동선입니다. 네. 3프로TV에 나오게 돼서 정말 네. 영광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네. 네. 네, 항상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직접 또 뵙게 되고, 야 이게 위치도 정말 좋아서 네. 이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보는 방송이라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가는 분들이 예. 예. 네. 가끔 아이들이 손 흔들고 이렇게 네. 하시긴 하죠. 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 동물원에 우리가 가서 동물들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물들이 우리를 보는 거구나 네. 라는 걸 네. 또 안에 있으니까 새롭게 느끼게 되네요. 맞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오늘 어려운 주제로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이 번아웃이 느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뭔가 네. 너무 열심히 했을 때도 번아웃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 열심히 했는데 뜻한 대로 안 된 것 같을 때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 좀 많이 번아웃이 오거든요. 예.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네. 요새 뭔가 번아웃이 올 것 같은 시기 아닌가요? 주식 투자와도 번아웃이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문으로 이걸 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사실 투자하시는 쪽에는 번아웃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직종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아, 주식 투자 업무 자체가? 그 업무 자체가요. 그렇죠. 그 왜 그런지는 뭐 설명을 좀 이따가 예.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 불확실성과 싸워야 되는 직업이고 네. 굉장히 또 업무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직종으로서는 네. 번아웃 증후군이 오기에 좋은 직종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거예요. 확인을 먼저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뭘요? 장동건 씨하고 유전자가 섞였냐 안 섞였냐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첫 번째 질문 치고 좀 약간 저렴한 것 같아 너. 자, 첫 번째 질문 당당하게 말씀드릴 궁금한데. 네네, 당당하게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아, 정말요? 섞여 네. 있어요? 아. 아, 이거는 두 가지 팩트예요. 이거 하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아는 바로는 둘 다 인동장시고요. 아. 그 정도 섞여 가는 네. 그 같은 않은데. 그 동자 돌림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뭐 재미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실제 그 진화에서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처럼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 어느 한 사람의 유전자와 지금 여기 있는 뭐 이프로님 유전자를 이렇게 딱 랜덤하게 채취해서 예. 둘을 비교하고 좀 아까 동물원의 동물도 얘기했지만 네. 같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두 예. 고릴라의 네.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 친척인 두 고릴라의 유전자를 딱 채취했어요. 예. 둘 중에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딱 느끼기에는 네. 뭔가 같은 동물원에 같은 우리 얘네 그렇죠. 친척인데 그렇죠. 얘네가 더 비슷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재밌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차이가 훨씬 더 작다라고 하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인간의 경우는 예. 우리가 저마다 다 다르게 생기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유전자만을 놓고 보면은 서로 간의 차이가 오히려 다른 동물 개체들 사이의 차이보다 더 작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전자 참 많이 섞여 있죠. 99% 섞여 있겠죠. 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나라고.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는 아니신가 봅니다. 아니 방금 얘기 들으니까 네. 말씀 들으니까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보면 뭐 다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장동건 씨에게 감사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하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서치를 하다가 장동선을 뒷조사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오타로 많이 보통 장동건이 제일 많이 뜨고요. 예. 저는 거의 안 뜨기 때문에 네, 잘 숨어 있을 수 있는데 도움이 네.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불량공주님이 웬만하면 다른 분은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인데 네, 네. 오늘은 장동선 박사님 네. 인상 아주 좋으시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올킬이네, 올킬. 네. 어, 근데 자, 수준이 엄청 높으시네요. 막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 댓글에서 지금 유전자 풀이 다른 종보다 많이 좁음이라고 또 호모사피엔스를 설명해 주고 계셔서 이게 보통 야, 그 보통 댓글 수준이 저희 백브리핑을 보는 분들은요. 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분들은 별로 없고 검증을... 95% 정도가 다 아시는데 네. 어디 너 한번 얘기해 봐라. 틀리는 얘기 하나 안 하나 내가 볼게. 오늘 무서운 방송이에요. 이런 분들입니다. 네. 이 시간에 여기 모여 있다는 거는 뭐 얘기하면 쟤 또 모르고 얘기하네 막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번아웃이 뭡니까? 예. 그 아, 정의부터 좀 하고 그렇죠. 하죠. 공부부터. 번아웃을 정말 그 우리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소진됐다라고 네. 설명할 수도 있고 소진 증후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고유 명사로 일반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ICD-11이라고 해서 이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라고 예. 그러니까 국제 표준 질병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2019년도에 새로운 그 개정 버전이 나왔어요. 10차에서 예. 11차로 넘어가면서 네. 그 이전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안 들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질병으로 보질 않았던 거네요. 그 지금도 질병은 아닙니다. 지금 질병은 아니고 증후군, 그러니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네. 증상으로서 들어가 있긴 한데요. 네. 정확히 보면은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예. 여러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분명히 보인다라고 해서 이 국제 질병 분류 기준에 들어간 게 이 번아웃 신드롬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요. 네네. 그냥 알기 쉽게. 네. 알기 쉽게 세 가지. 뭐가 네. 번아웃? 일단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예. WHO에서도 예. 첫 번째. 내가 에너지가 바닥난 것 같다. 완전히 에너지 고갈 탈진감이 왔다. 이게 첫 번째 증상.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일도 그렇고 일에서 만난 사람도 그렇고 네.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 안 보이고 약간 내가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다른 사람과 냉소주의 이런 시니컬함 이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되면 딱 2%인데 지금 둘 다 2%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나는 한 40년째 그런데. 네. 기본 요 두 가지고요. 네. 세 번째는 예. 이거는 정말 측정이 가능한데 예. 보통 이제 요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서 일과 관련된 것만 번아웃 증후군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일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과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효율이 저하된다. 아, 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네. 사람들도 만나기도 싫고 자꾸
시니컬해지고 네. 일 성과도 안 나고 성과도 떨어지고 나고. 그게 오후 6시만 되면 제가 그래요. 그러다 또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뭐 좀 괜찮아지다가 또 네. 한 오후 3시 되면 또 이렇게 시작하고 예. 그게 번아웃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괜찮아지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아, 그건, 그런 상황이 자도 그렇고 취어도 그렇고 지속이 되면 아. 그렇죠. 사실 누구나 지치면 저녁 때가 되기 전에 점심만 먹고 나서도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점점 정말 업무 성과도 점점 떨어지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내 에너지가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예전만큼 안 올라온다. 이러면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워낙 세상이 불확실해지고 끝난다고 하고 안 끝나고 뭐 재택근무에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최근에 나온 통계나 연구들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일 것이다. 아하. 직접 가가지고 정신과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사실 추정컨대 10명에 7명 이상이 번아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10명 네. 중 7명이요?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단은 이게 역사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예.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분이 허버트 프라이덴베어거라고 하는 뉴욕의 의사였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을 봤냐면 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분들을 치료하는 이 정신과 병동의 의료진을 봤는데 네. 이분들이 마치 이 뭐 영혼이 불타오른다라고 한다면 불이 다 꺼진 사람 마냥 비실비실 보이더라. 네, 예. 정말 그 burn out 다 타버려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심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예. burnout이라는 말을 보이면서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진단하고 이게 정말 어떤 증상으로서 이게 심각한 것 같다라고 예. 이 단어도 이 증상도 제일 먼저 예. 이렇게 그 정의를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어떻게 진단합니까? 네. 일단 MBI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예. 마슬라흐 번아웃 인벤토리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아닌지 가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예.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번아웃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는 리스트가 있고 전 세계 이제 진단 테스트 중에 78%가 이 MBI라고 하는 MBTI 아니고 MBI를 사용해서 네. 내가 번아웃이 왔나 오지 않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이 마슬라흐 교수님이 번아웃 그 인벤토리를 만드신 분. 아, 오른쪽에 입니다. 여성분이. 네. 예.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의심이 된다. 그럼 그냥 혼자 의심해 보기보다는 네. 그냥 정말 그 전문 상담사나 이제 그 진료를 받아서 예. MBI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아니다. 그럼 무조건 아닌 거고. 그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하나 테스트 하나만으로 보진 않고요. 예.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당연히 이제 면담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찾아오신 분의 상태를 보겠죠. 예. 그 테스트들을 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를 보고요. 번아웃에 이제 그 번아웃이 오기 좋은 요소들도 예. 이 마슬라흐 교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그 번아웃을 위반한 요소들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위에 세 가지예요. 워크로드, 그러니까 업무량, 네. 그리고 컨트롤,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리워드, 일한 만큼 내가 받는 보상이 있는지. 그래서 저게 사장님들은 밤새서 일해도 번아웃증은 안 나와요. 자기가 네. 다 컨트롤하고 리워드 네. 자기가 가져가거든. 네. 그러니까 리워드가 확실하면요. 네. 이게 우리 다 알잖아요. 네. 내가 확실한 보상을 받으면 불태워서라도 그 보상을 받으려고 네. 하죠. 그리고 보상을 받는 순간 짜릿하니까 이게 또 정말 보상이 되고 네. 이게 다 타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네. 탈 연료가 생기는데 아. 이게 잘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금 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위험한 분들이 많은가? 네. 의료진이나 선생님 보게 되면요. 업무량이 특히 의료진 너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해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일단 이거는 번아웃이 오는데 너무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내가 일을 해서 여기까지 하면 끝나고 여기까지가 끝 집에 갈 수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업무다. 예. 그래도 번아웃이 잘 오지 않아요. 예. 퇴근할 수 있으면 일이 많아도 딱 오늘 여기까지 그쵸? 하고 근데 이제 확진자가 1만 명, 2만 명 늘어나고 있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고 환자는 예. 더 많이 늘어나고 예. 이거는 내 제어권 밖에 있잖아요. 내가 제어를 잃어버리는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들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아하. 그리고 내가 일을 더 한다고 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이 세 가지 상황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번아웃이
올 확률이 아주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슬라 교수님 보여줬고 지금 아마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일하는 만큼 보상이 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업무 제어 안 되고 그리고 일의 양은 늘어나고 그래서 주식 얘기도 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요 세 가지가 불확실하기도 하고 때로 막 업무가 그러네. 확 늘어나기도 하고 컨트롤이 안 되네. 컨트롤도 안 되고 진짜 마음대로 안 되지. 마음대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케이지에 있는 동물원 아까 동물원도 얘기했지만 실험할 때도 동물들이나 동물 우리를 놓고 얘네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내가 예측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안에 갇혀 있어도 밤 나오는 시간이 명확하고 언제 실험하고 돌아간지 명확하고 잠자는 시간이 명확하고 이런 애들이 어느 순간 편안해요. 그냥 이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죠. 난 예측이 되니까. 근데 이게 상황이 계속 변하면서 내가 예측할 수 없으면 나중에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걸 측정하면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실험 동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불확실성. 그렇구나. 이게 불확실성. 우리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완전 불확실한데 모든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 주식 투자가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군대 있을 때는 번아웃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니까 오늘 저녁 10시에는 나는 무조건 침낭 안에 있을 거거든. 늘 피곤하죠. 기본으로. 기본으로. 일의 양. 네. 컨트롤이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누가 그런 얘기를 이 프로가 했던 얘기가 자기가 운전하면 그 차멀미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차멀미는 꼭 옆에 탄 사람이나 뒤에 탄 사람이 일어난다. 아 이게 이게 뇌과학적으로 되게 재밌거든요.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동료가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로봇이나 뭐 이런 게 쫙 한번 훑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손에 있는 센서를 훑으니까 사실 훑는 건 똑같은데 내가 이걸 느껴보려고 훑는 거랑 내 손이 있는데 와가지고 기계가 훑어가는 거랑 물리적으로 똑같네요. 물리적으로 완전 똑같죠. 심지어 그 자극이랑 세기도 똑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느껴요. 뭘 더 기분 좋게 느껴요? 자기가 하는 기분 좋게 느껴요. 느낀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움직여서 생긴 변화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온 변화랑 달라서 그 뇌가 움직여서 네가 느껴봐라고 신호를 보낸 만큼은 빼고서는 어떠한 것들이 오는가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내가 공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공에 부딪히는 거랑 공이 날라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거랑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게 비슷하게 막 내가 움직여서 가더라도 사실 이게 오는 거를 내가 봐야 되니까 뇌는 항상 내가 움직여서 생긴 자극이 뭐고 실제로 난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날라오는 자극이 뭔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서 내가 스스로 액션을 취할 때 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인다. 이게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 또 그 다른 거와 다른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채팅창에서 훑고 가면 기분 진짜 이상하지. 그러네. 사람마다 취향 다릅니다. 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싸움 많이 나는 게 어린 애들. 저도 이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만 얘가 나 때렸어라고 애들이 달려오거든요. 사실 때린 게 아니라 지나가다 툭 치거나 그냥 훑은 거예요. 근데 얘는 얘가 날 밀었거나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강도를 우리가 봐도 미네는 난 거의 세게 안 밀고 안 때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때리면서 내가 때린 파워만큼을 내가 스스로 조절해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세게 때린 게 아니야. 근데 맞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맞았잖아요. 이게 실제보다 더 세게 맞았다고 느껴요. 당하는 거하고 진짜 하는 거하고 컨트롤이 진짜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그래서 이거 사장님들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내가 똑같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시켜가지고서는 나오는 결과랑 이 시킴을 당해서 나오는 결과랑 그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번아웃이 덜 오려면 그래서 이게 회사에 중요하거든요. HR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이 그 회사를 다니거나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높으면 번아웃이 덜 와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겠네요. 알아서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세게 묻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네가 선택해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최악은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는 없어서 시켜서 했는데 뒤집어 쓰는 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될 때 진짜 우울하지, 진짜 정말 우울하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좀 기본 모드일 때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잘 생각해서 검토해서 하라고 그랬지.
미치는 거죠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인데 그 나머지 세 가지도 좀 흥미롭긴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량, 제어권, 보상 이게 예.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중요한 걸 꼽았는데 하나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내가 솔직히 지금 다 안 좋아요. 다 개떡 같은데 이런 말 해도 되죠? 유튜브니까. 네, 괜찮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힘이 되고 버틸만 하고 그 바로 번아웃이 오지 않는데 네.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경우는 못 참죠. 이게 지옥이죠. 이게 내가 다 힘들고 그렇지. 보상도 어렵고 제어도 어려운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야. 이 커뮤니티 이게 정말 사람 빠르게 번아웃 타버리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인간의 뇌가 또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불합리. 네. 억울한 거, 아. fairness,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롭지 못하는 불의를 당했어. 분명히 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을 발뺌하고 내가 모든 징계를 다 받았어. 네. 또는 이건 아무리 봐도 불공평하게 재랑재랑 이렇게 먹고 나를 억울하게 했어. 이런 억울함을 느낄 때 번아웃이 또 더 세게 오고요. 그다음 내가 하는 이게 이제 아까 군대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삽질하고 잡초 네. 뽑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value 가치라는 게 없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느낄 때 또 번아웃이 세게 옵니다. 그래서 같이. 선생님이나 의료진들이 버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또 알기 때문에 그걸로 버티는 것도 버티는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번아웃을 유발하는 요소들 이렇게 정리하고 예를 들면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 일 많이 시키는 거 괜찮다. 돈을 많이 줘라. 그렇죠. 금융치료가 제일 중요하다. 대표는 돈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직원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 여섯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제어권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컨트롤, 느낀 부분이 있고요. 컨트롤. 컨트롤. 아. 그리고 보상 중요하죠. 보상. 보상 없이 일하는데 누가 안 그 갈려나갑니까? 그러니까 예. 적당한 보상은 정말 중요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이제 해외 회사나 이제 여기서 일하면서도 훨씬 열심히 일하면서도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번아웃이 예. 나중에 올 수 있지만 예. 그걸 감수하고도 일하게 되는 게 내가 스톡옵션을 받았고 내가 잘 되면은 이 회사가 정말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니까 보상이 확실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그 번아웃이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역치가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태다.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어느 순간은 오기 때문에 네. 무리하시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박사님은 번아웃이 오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요? 언제요?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예. 이게 그 제가 독일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면서 예. 뇌과학, 인지과학을 처음 알고 나서 네. 거의 이제 투잡 모드로 엄청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걸 만나서 했었는데 예. 이게 하는 동안에는 온 줄 모르다가 이게 잘 풀리고 좋은 결과가 있다가 중간에 뜻하지 않게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이제 석사 마치고 다시 미국에 와라 박사과정을 오케이를 받았는데 네. 그거 하기만 받아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우리 잘 해보자 이랬는데 네. 독일에서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공중에 붕 뜨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되고 그 과목의 이제 후임 교수는 정해지지 않고 계속 1년, 2년 시간은 가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 20대 박사를 못 마치고 결국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그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 군대는 눈앞에 있어서 박사 오퍼는 받았는데 인생이 잘 풀린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서 모든 게 내 제어를 벗어난 느낌을 받으면서 네. 그때 이제 번아웃과 함께 이 우울증도 오고 정말 그냥 심각하게 안 좋아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술로 극복하셨습니까? 술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한번 우울증이 심하게 오거나 번아웃이 오면 예. 무슨 말도 안 들리고 블랙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빛이 다 빨아들여져서 깜깜한만 보이고 이게 정말 정말 구제하기 어려운데 네. 그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게 또 어렵잖아요. 예. 근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아. 저를 거의 억지로 매일 끌어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여기서 어렵고 그러면은 미국에 안 가도 되니까 다른 연구소 찾아봐. 있을 거야. 아. 너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데 있어. 그래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찾았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제 박사 오퍼 받은 거 아닌데 인턴으로 시작해. 아니 나 박사 오퍼 받았다고 미국에 가면 되는데 아니 그냥 인턴 해. 너 좋아하잖아. 인턴으로 정말 지원하고 예. 다시 석사 과정 들어가고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착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아.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같이 이사를 갔어요. 그 네. 친구가 이 동네는 네가 이미 실패했고 안 되고 있고 너는 그냥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그냥 새로운 동네로 인턴해서 이사 가자. 나도 같이 갈게라고 그 친구도 새 시작을 하고 저도 같이 하고 진짜 고마운 친구죠. 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운 연구소에서 새 시작을 하고 어차피 이제 박사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군대 갔다 와. 갔다 오자. 그 마음을 딱 놓으니까 이게 예. 아,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할 때는 그냥 갈려 나가다가 아. 그래 포기하니까 한국 사람인데 아, 그래. 그냥 훈련소 갔다 오지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좀 좋아졌던 아. 그 경험도 있습니다. 번아웃이 아니라 무슨 그냥 걱정거리 있다가 해결된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아닙니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번아웃이겠죠.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네요.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번아웃이면 일종의 그 심리 상태잖아요.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스스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돼요, 그 번아웃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말도 안 되게 하루 14시간, 16시간 일하고 잠도 적게 자고 하면서 정말 한 1년 반, 2년을 미친 듯이 일했거든요. 예. 그때 사실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그걸 다 해놓고 보상이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보상이 오지 않은 상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고 불확실한 상태로 가면서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무리했던 게 나중에 한 방에 온 거죠. 그때는. 천야. 근데 남편이라는 직업도요. 아. 불확실성 가득하지. 네. 보상 하나도 없지. 네. 아, 남편이라는 직업이. 일 많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네. 훨씬 나는 훨씬 더한데. 근데 그럴 때 방법이 네. 환경을 바꾸는 게 답이라면.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야, 이민 가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긴 한데요. 예. 이게 사실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잘 넘어가시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 다 힘들잖아요. 사실 네.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둘 다 힘든데 네. 이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내 힘든 게 항상 더 커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받고 있는 스트레스 로드를 좀 낮춰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아. 이게 그 답을 찾는 게 쉽지는 않죠. 이 경우에는 약간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네, 네.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제가 남편 안에 이 관계는 상담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봤을 때 박사님 너무 진지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진지하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번아웃이라는 게 대충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하는 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단계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사실 번아웃이긴 한데 이게 좀 약한 단계야. 아니면 야 이 정도면 뭐 중증 단계야. 너는 진짜 치료가 필요해. 뭐 그런 단계별 무슨 증상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봤던 세 가지 조건으로 주로 볼 수가 있고 디테일한 예. 거는 그 문항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문항 네. 테스트에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뭐 일에 가기가 싫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네. 어디로 떠나버리고 싶거나 막 정말 그 우울증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실 네. 이것도 연구를 해봤을 때 우울증을 겪고 있는 뇌랑 번아웃을 겪고 있는 뇌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비슷해요? 오버래핑이 비슷해요?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번아웃이 우울증 한 종류로 네.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번아웃은 일단 그래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는 모든 상황에 아까처럼 뭐 남편 아내 관계에서까지 번아웃을 네. 이야기하진 않고 예. 일과 연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WHO에서는 그러니까 아.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시니컬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고갈된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이 된다. 이거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증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업무와 그 좀 슬픈 거죠. 무직인데도 네. 번아웃이 올 수 있지만 네. 다른 종류의 여러 업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업무 내에서만 그리고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야 진짜 번아웃인 겁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우울증도 그렇고 번아웃도 그렇고 상승 곡선, 하강 곡선을 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심해져 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심했다가도 조금씩 좋아져 가고 있거나. 근데 이게 겪고 있는 사람 느낄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에너지를 쥐어 짜는데 예.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고 이제 고갈 상태가 지속되다 못해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 경우에 이제 휴직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그 이제 지속될 때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스스로 왔을 때는 이건 진짜 번아웃이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게 사실 예. 느끼기에는 번아웃이 왔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누구나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정확한 진단은 실제로 좀 다각도로 테스트를 받아봐야 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제일 잘 아는 거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요? 스스로가 네, 사람들이 알아요? 보통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가 시니컬해지고 막 정말 성과도 보이잖아요. 네. 내가 평소 잘하던 게 안 되고 막 점점 이 뭐 타율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보이면 예.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내 탓을 하면서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예. 내가 못해서 할 거야. 라고서 나를 더 쥐어 짜는데 예. 그때 생각해봐야 될 게 번아웃이 온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고 테스트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더 쥐어 짜도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검사를 그렇죠. 어디서 받아요?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요? 보통은 이제 정신과에서 보통 많이 치료를 받고요. 예. 보통 정신과 간다 그러면 다들 걱정이 많고 내가 뭔가 약간 낙인 찍히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 네, 보이지 않을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나아져서 지금은 내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한번 가서 예. 그냥 잘 들어주시거든요. 정말 내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들어주시고 이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전문이시니까 네. 들어주시고 이런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아 내가 이거였구나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되고요. 예. 가끔은요. 예. 정신과에 가서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호르몬 수치나 이제 혈액 검사에서 정말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한지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예. 의외로 이게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저의 경우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때 예. 이제 우울증이 왔다고 느끼고 다운이었을 때 갑자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체적이지 않나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런데 갑상선 저하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대사 호르몬이니까 예. 이게 없으면 살도 찌고 다운되고 에너지가 나질 않아요. 에너지가 날 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했더니 이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던 증상들이 자동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신적인 거랑 신체적인 게 서로 연관성이 있구나. 예.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을 테스트했더니 바로 좋아지는 걸 또 경험해서 저는 사람들이 보통 미루고 걱정하고 이거 아닐 거야 뭐 나 이런 건가 걱정하지만 그냥 걱정하기보다는 건강 진단을 받아봐라. 네, 진단도 받아보고 무슨 질병 있는지 모르니까 네, 정신과에서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고 그냥 예. 뭐 테스트 받아보는 건데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네 박사님 이 예를 들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네. 그런 우리 요소들은 들었어요. 이런 때 이제 잘 생긴다. 일이 많거나 네. 부당한 일을 겪거나 뭐 보상도 적거나 뭐 이런 요소는 우리가 들었는데 이 뇌에서는 네. 이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뇌에서는 네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그냥 그게 난 마음이 우울해 이런 게 아니고 네네. 뭔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뇌에서는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또 연구한 연구들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예. 실제로 업무에서 일을 하다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정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 번아웃 비슷한 증상이 온 분들을 이제 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딱 본다고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네. 이제 그 번아웃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뇌에서의 활성화도와 연결 차이 이런 것들을 예. 본 논문이거든요. 네. 오픈 억세스라서 이게 이제 그 모두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논문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발견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전측 대상 피질이라고 그래서 ACC라고 부르는데 이게 감정 조절을 하는 부위예요. 아, 저 부위가요? 네, 그 감정 네. 조절을 하는 부위에 그 편도체와의 어떤 그 연결이 감소가 돼 있었는데 일단 네. 편도체가 뭐냐 공포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부위예요. 편도체가 그리고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이 부위입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하락장이다. 다 파는 것 같다. 예. 이때 나도 무조건 가가지고 다 팔아버리거나 이제 패닉해가지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행동을 하는 게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늘 해주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냉철하게 사람들이 다 달려간 행동과 약간 반대로 행동을 해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게 편도체 납치라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감이 오고 망할 것 같고 막 무서우니까 당장 편도체가 반응을 하는 거죠. 이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전측 대상 피질이에요. 아, 편도체가 너 너무 흥분하지 마 네. 하는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그리고 전전두엽 쪽에서도 네. 이제 논리와 생각으로 내가 이제 플래닝을 하면서 아니야 다 계획이 있어. 다 계획이 있고 이거 아니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나태지지 말고 다시 정신을 차려. 예. 정신줄을 잡아줘라고 돌아오는 이 회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번아웃이 오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브레이크가 더 이상 안 듣는 것처럼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들을 감정이 뭐 좋아지는 기뻐하는 영상도 보여주고 뭐 예. 정말 좀 부정적인 영상도 보여주고 둘을 예. 같이 보여주고 중간에 갑자기 굉장히 불쾌한 사운드가 예측치 못하게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도 이 영상에 대해서 내가 감정 조절을 하세요 했는데 번아웃이 오셨던 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잘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다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하고 똑같이 늘 하던 거니까 예. 감정 조절하고 기쁘고 슬프고 너 감정 조절 되네. 근데 갑자기 예측치 못했던 뭔가 막 사운드가 들어오고 나를 괴롭게 만든 뭔가 왔다 갔어요. 순간적으로 약간 패닉이 오거나 불쾌함이 왔죠. 예. 일반인의 경우에는 다시 잡고 내 감정 조절이 됐는데 번아웃이 오셨던 분들은 그 두 번째 사건 이후로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계속 네거티브하게 보이고 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 연구 논문에서 보여줬던 바고요. 이거를 저는 보면서 요새 이제 전 워낙 주식이 재밌고 이런 어떤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되는가 이런 연구를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사실 투자 쪽에서도 잠깐 쉬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됐어. 와, 되게 중요해. 내가 그동안 이해됐어? 뭐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주식시장에 갑자기 어느 날 패닉 셀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검은 무슨 요일. 네. 근데 검은 화요일이나 검은 월요일 잘 없어. 주로 검은 금요일이거나 검은 월요일도 있어. 가끔 있지. 어쨌든 일요일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왜 그러? 그게 왜 그래? 아,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네. 그게 피곤한 거야 사람들이. 피곤하고 짜증.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안 그렇죠. 그것도 말 되네. 맞아요. 그게 또 이게 뇌가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면은 어느 순간 아, 더 이상 못 하겠어라고서 이제 놓아버리는 포인트가 번아웃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커그니티브 로드라고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어떤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있으면 내가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계산해야 돼 뭐 이거 뇌를 너무 많이 썼어요. 에너지 소모가 극심하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게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탁 털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서는 그때 붙잡고 쥐어짠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결정하면 안 돼. 그 편도체가 뇌에 어디쯤 있어요? 어디쯤 있으면 그거 좀 누르면 안 돼요? 편도체가 이제 손으로라도 이렇게 변연계라고 그래서 상당히 깊숙이 안에 그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일어나는 번아웃에서의 변화가 그 해마 부위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한 부위 있죠. 이쪽과의 연결성이나 이쪽의 작용들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판단을 내리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중에서 필요한 거를 딱 걸러가지고 기억하고 학습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라고 나만의 어떤 성공 포뮬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번아웃이 오게 되고 편도체가 계속 패닉하고 이러면은 해마 자체가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를 보여드리면 이게 테살로니키에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에서 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을 다 이렇게 그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뇌에서의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라고 봤더니 실행 기능, 기억력, 주의력 이 세 가지가 번아웃이 오면은 기능 자체가 내려가요. 다시 실행 기능, 화면 좀 보여줘. 화면이 있어요. 화면으로 넘어가면 실행 기능, 기억력, 주의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내가 주의를 딱 해서 이 신호를 딱 이게 뭐 골든 크로스다 뭐 어떤 거다 이게 딱 중요한 정보가 오면 내가 네.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주의력 자체가 다운돼 있어가지고 뭔가 중요한 신호인데 놓치게 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었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다 배우고 알고 있는 건데도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학습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고 예. 세 번째는 이게 executive function이라고 그래서 내가 주의력이 갖고 내가 기억했고 행동해야 돼. 네. 근데 행동할 만한 에너지가 안 나가지고 미루게 되고 아 나 지금 못하겠어 잠깐만 쉬었다가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행동을 못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 그게 제가 완전 적었네요. 세 가지 뭐 해마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 해마에. 해마와 이제 전전두엽과 이제 요 세 가지가 네. 번아웃이 온 분들은 어떤 직종이건 같이 이러한 현상이 온다라고 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번아웃이 좋은 건 네. 지금 여기 댓글에서도 일시적 치매라고 하시는데 예. 치매와는 다른 게 네. 치매는 이게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번아웃은 쉬면 다시 잘 돌아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 그래요. 얼마나 쉬면 돌아옵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이게 회복력이 달라서 사실은 무조건 멈추고 몇 달 내지는 이 뭐 어떤 경우에는 1년 정도 쉬어야 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스스로가 아마 딱 느낌이 올 거예요. 내가 다시 에너지가 생겨서 뭔가 해보고 싶고 네. 지금 답답하고 예. 다시 이제 에너지 레벨이 올라왔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꾸 관심이 가서 뭔가를 보게 되고 호기심이 일어나고 주의력이 돌아오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번아웃이 좀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1년씩 쉬어야 돌아오는 걸 번아웃이라고 하는군요. 네, 꼭 1년까지는 아니고 눈 뭐. 번쩍했어요 지금 1년을 쉬어야 된다고. 한 3일 쉬니까 돌아오던데 그거는 번아웃 아니고 굉장히 그거기는 네. 번아웃이라고까지 네. 번아웃은 장기로 봐야 되긴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내가 다시 안 돌아올 정도로 내 모든 펑션이 떨어져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되는 거고요. 긴 휴식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네. 야, 이게... 아 저기 댓글 재밌는데 나스닥 떡상으로 자연 치유된 경우는 없나요? 떡상이라는 게 바로 보상이거든요. 네, 네. 보상이 환경이, 확실하게 오면 환경이 변화한 거지. 네, 그렇지 환경이 네, 달라졌네. 네. 내 계좌의 환경이 거지. 달라졌는데 무슨 번아웃이에요? 리워드도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잠시 기능이 떨어지다 다시 쉬면 회복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은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예. 근본적으로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또 번아웃과 우울증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쉰다고 해서 돌아오진 않지만 네. 쉬는 게 중요할 수가 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있어요. 어떻게 예. 하면은 이 번아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이제 갖고 와서 좀 네. 게으르게 제 유튜브에서 그냥 캡처해서 갖고 왔어요. 네. 예. 어려운 그래프 보여드리는 것보다. 자 이제 악순환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네. 사람이 번아웃 한번 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 내가 좀 더 하면 되겠지.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너무 푸시하면 이 번아웃 증후군이 제일 슬픈 이유는 예.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게 설렁설렁 살면서 딴 사람 시켜먹고 이게 얌체같이 난 일 안 하면서 네. 이렇게 뭐라 그러는 좀 얄미운 분들 있잖아요. 예. 번아웃이 안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야, 뭐 그렇게 그게 좋은 삶의 일이네요. 방식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날 봐 나 번아웃 왔어요. 네. 자주 와 나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네. 사는 왜 게 이렇게 찔리하세요? 아, 나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너무 열심히 어떻게라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푸시하는 분들이 네. 번아웃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보면 에이스들 잘하는 분들 중에도 이게 네. 진짜 갑자기 순간적으로 공황장애 오시고 몸이 확 안 좋아져가지고 정말 이 기능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번아웃 증상이 왔다라고 스스로가 인지가 되면 이게 온 게 뭔가 내가 잘못한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 탓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왔구나 라고 내 잘못 아니야 내 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나보고 좀 쉬라고 하네 라고 네.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이게 말이 쉽지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네.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아하. 조금 좋아져요. 나는 쉴 권리가 있다. 충분히 열심히 했다. 그러면 약간 이 약삭빠른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착 눈치껏 요것만 하고 샥 빠져야지 이런 분들은 번아웃이 잘 안 오겠네요. 그런 분들 잘 안 오더라고요.
제발 좀 와가지고 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네. 아유 오래 살아남으세요. 야 저렇게 네. 살아야 되는구나. 아닌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 하실 말씀 아직 많이 남았죠? 잠깐만 쉬었다 해볼까요? 잠깐 그럼? 쉬었다 할까요? 그럼 네. 이 번아웃 쉬는 거는 난 잠깐 쉬었다 가고요. 예. 네, 잠깐 쉬었다 가죠. 잠깐 광고 잠깐 보고 쉬라고 그랬잖아 번아웃. 어. 네. 광고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